중대장은 이 앞에는 오장범이 한다. 저기요, 좌가 와중대장을 마시니까 수사증 위험해! 죽는 게 그렇게 두렵나? 나를 위해 서로를 희생할 수밖에 없어. 따라! 오장범이라는 캐릭터는 어쩔 수 없이 학도병의 중대장이라는 임무를 맡게 되고 그 안에서 순수함과 진정성을 지닌 겉으로 표현 안 하지만 굉장히 외로움이 가득한 소년인 것 같습니다. 저와 되게 실제 성격과도 비슷한 면도 굉장히 많았고 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잘해줬어요. 너무너무. 누구보다도 아마 영화를 보시면은 팝 씨가 제일 고생했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. 관객 여러분들께서 깜짝 놀랄 만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라는 걸 느끼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장범이란 캐릭터가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. 그래서 오히려 더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. 이유모를 자신감도 있었고 모든 걸 걸고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촬영장에 왔습니다. 저의 모든 것을 담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. 포화 속으로 화이팅!